엽떡과 교촌 허니콤보 근본 중에 근본 조합. 안녕하십니까, 삼 대장입니다. 쌈. 자, 오늘 심심해서 먹는 심심 먹방 근본 조합 엽떡과 교촌 허니콤보입니다. 오, 이거를 저희가 방송에서 먹은 적이 없는 거 아니다. 심심 먹방에서는 없어. 맞아. 너 이렇게 먹어본 거 같냐? 나도 안 먹어본 거 같은데 이거. 너무 근본이라 그래. 아니, 우리가 옛날에 엽떡 무슨 떡볶이랑 엽떡에서 파는 그 허니콤보 비슷한 치킨을 먹긴 먹었는데 맞아. 그것 때문에 그런가?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이슈가 있었죠? 아, 배달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거 같이 시켰었는데 교촌이 다른 지점에서 배달이 안 잡혀가지고 거기를 취소하고 교촌을 새로 시키느라 엽떡이 좀 메말랐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맞아. 약간 메말라고 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메마른 엽떡 먹어봤어? 못 먹어봤죠. 못 먹어봤잖아. 럭키 비키! 아, 참고로 엽떡은 덜 매운맛입니다. 저 살짝 중간 단계죠? 네, 5단계 중에 3단계. 야, 이게 근본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맵달의 그 시초급이야. 먹어볼까? 오케이. 매콤하다. 완전 맵 단짠이네. 오, 엽떡 맛 세다. 오래 담가놔서 그런지. 맛있네. 나는 허니콤보를 너무 달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오히려 엽떡이랑 먹으니까 별로 안 달아. 좀 더 맛있는 느낌. 와, 나 허니콤보 좋아하는데. 어묵 하나 싸서 먹어볼까? 어묵을 싸서 먹어야 돼? 응. 시작된 거야? 크리 노윤? 이건 오히려 약간 재영이 스타일 아니야? 많은 거? 아하, 마리 스타일? 나도 이렇게 먹어볼게 그러면. 오, 한번 먹어봐봐. 어묵과 치킨의 조합이라 솔직히 뭐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랑 먹어봐. 중국 당면? 어. 당면과 치킨이라고? 이거 완전 김도윤이 좋아할 것 같아. 당치라고? 자, 이번엔 당치 먹어봐. 맛있을 수도 있잖아. 어때? 맛없어. 맛이 없다고? 맛있어. 좀 이상해. 치킨 식감이랑 당면이랑. 이것도 엄청 인기 많았었죠, 토핑 중에? 이런 맛? 아, 조합 괜찮네. 서로 약간 좀 보완해주는 게 있네. 괜히 근본이겠어, 이게? 근본인데 요즘도 심심치 않게 보여, 먹방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면 심심 먹방에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나저나 그나 토크를 좀 해보시죠. 제가 이번에 저번 심심 먹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홍콩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3박 4일?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갔다 왔는데 재밌었습니다. 뭐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더만. 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일단 그쪽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안 가는 그런 식당들을 많이 갔어. 좀 색달랐어. 그쪽 요리도 좀 많이 먹어보고. 친구들한테 제대로 보여줬나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 보여줬죠. 애들이 식폭행 당하는 것 같다고, 식구문 당하는 것 같다고, 제발 좀 그만 먹자고.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야 될 식당 리스트들을 쫙 뽑아놓고 그 전날 밤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점심 여기 먹고 여기서 디저트를 먹고 뭘 먹고 뭘 먹고 뭘 먹고. 아, PT 발표하듯이? 그래가지고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 중에 한 개 빼줬어요. 한 개밖에 안 배려하셨네. 나중에 죽으려고 하더라고. 해수욕장 가서 수영도 하고. 아, 근데 그 리펄스 베이라는 곳인데 해수욕하기 그렇게 좋진 않더라. 물이 살짝 더럽다는 얘기가 있었어, 가기 전에. 실제로 갔더니 뭐가 종종 떠다니긴 해. 그러니까 이게 맑고 푸른 느낌은 아니야. 실제로 물의 어떤 오염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약간 친구들이 좀 찝찝해 하더라고. 그래서 상남자 리즈형, 오염된 물? 저기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더 오염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오염돼 보이지 않아, 나? 아니, 너 때문에 오염되는 거 아니냐, 오염 때문에. 바다가? 바다를 오염시킬 정도다? 아, 근데 많이 먹고 온 거 같아, 얼굴이. 아, 제가 어제 도착해서 지금 여독이 독주머니에, 나 독주머니 있는 거 알지? 아, 여독이야? 여기 여독지가 엄청 쌓여있잖아, 지금. 이렇게. 아, 근데 내가 술을 그 3박 4일 동안 계속 먹어요, 또 남자들끼리 여행 가면. 그치. 새벽까지.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술 먹고 다음날 좀 푹 자고 나가잖아, 보통. 아침 9시 일어나서 운동을 가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숙 쥐는 상태에서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한 거야, 홍콩 헬스장 가서. 근데 저 운동도 너가 또 보여줘야 되잖아, 뺄 수 없잖아. 그렇지. 또 가서 나 원래 안 간다고 했다가 아침에 또 약간 인자강력 발동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일회권 끊고 하고. 이게 운동을 하는 건 원래 좋은 거잖아. 근데 술 먹고 잠 제대로 못 자고 운동하는 게 좋은 겁니까? 잠이 보약이죠, 원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얼굴이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좋은 경험하셨네요. 재밌어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홍콩으로 출국할 때 아이돌 그룹 여자 아이들과 같은 비행기를 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진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비즈니스 탈 거 아니야 근데? 비행기에서 마주친 건 아니고요. 저랑 클래스가 달라갔어가지고. 아니 비행기 같은 기체였어? 제가 비행기 딱 내리면 이제 입국 수속 하러 가는 길에 화장실이 있잖아. 아 너무 소변이 급한 거야. 그래서 화장실을 갔어. 홍콩에서? 어. 근데 화장실에 나왔더니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거야. 내 친구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서 나 뭐냐? 이랬더니 뭐 아이돌 온 거 같대. 근데 그 친구는 아이돌을 잘 몰라. 몰라가지고 누가 왔다는지 말을 못 해주는데 내가 이제 기사 검색해봤지. 그날 홍콩 출국 여자 아이들이래. 그래서 사진을 보여줘서 누구냐고 멤버. 아이들 미연님. 와. 제 방광을 원망했습니다. 와. 미연님을 못 보냐 어떻게? 근데 확실히 아우라가 다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인생에 그렇게 타이밍 놓치면 아쉽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홍콩에서 저 클락션 좀 울리셨겠는데 다들. 그니까. 저도 아이들 약간 관련 있습니다. 뭐야? 전 속초로 갔다 왔어요. 속초에 저희 그 와이프 고모님. 그 아이를 가지고 한 번도 못 배워가지고 갔는데 가는 길에 여자아이들의 클락션을 들으면서 갔습니다. 그 클락션이라는 노래에 내가 좀 단점을 발견했어. 듣다 보면은 그 노래에서 뻥뻥 막 이런 소리가 나요. 뒤에서 빵빵거리는 것 같아. 착각해. 진짜 착각을 한다. 오해 소지 있겠네. 오해 소지가 약간 있어. 아 그래 싸움 날 수도 있겠네. 진짜로 뻥뻥 이래. 노래 제목이랑 똑같네. 저한테 왜 클락션 울리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오오오 제가 노래였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서 속초에서 저 이틀 있었어요.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설악산도 가셨죠? 설악산. 설악산 갔지. 굉장히 힐링하고 왔습니다. 힘 좀 얻었어요? 아 꽤 얻었어요. 설악산과 속초와 앞바다. 바다와 산의 기운에 전기를 좀 받았습니다. 와 바다뿐만 아니고 산까지. 저랑 정반대네요. 힐링하고 오셨네. 난 몸을 혹사시키고 왔는데. 저는 여행 갈 때마다 혹사시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그래도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보면 얼굴이 다 몰골이 무너지고 있어. 제가 지금 살짝 피곤한 상태입니다. 왠 줄 아시나요? 왜요? 형 전기 얻고 왔다며. 넷플릭스보다 늦게 자서. 맞긴 맞는데 뉘앙스가 틀렸어. 미디어 유병. 그렇지. 속초에서 밤에 왔어요.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집에 도착하니까 밤 10시가 넘었어. 어제? 샤워를 하고 뭐 짐 정리하고 뭐 거의 12시간 됐단 말이야. 근데 아 잠시만 내일 미디어 비평을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그냥 자면 안 된다. 아 진짜 나 억지로 봤어. 형 그냥 본 거 없으면 이번 주 미디어 비평은 못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거 끝내잖아. 내 그 모습이 난 너무 싫었어. 아 개과천선했다? 어 그래서 내가 억지로 봤어. 오, 뭐 봤어? 저번 주 금요일 날 새로 올라온 그 김윤석 씨, 고민지 씨, 윤계상 씨 나오는 그 아무도 없는 숲에서 나는 시리즈 8화짜리예요. 아 근데 2화까지밖에 못 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많이 봤네 그래도 2화면. 근데 1, 2화를 딱 보면 그게 나와. 여기서 더 볼 거냐 말 거냐.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더 볼 거예요. 오, 괜찮나 보네? 나름 나쁘지 않은데 그게 뭐 서스펜스 스릴러물이야. 근데 전개가 나름 재밌어. 그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막 교차되면서. 윤계상님은 과거 얘기고 김윤석님은 현재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막 연관이 있을 것 같잖아. 뭔가. 이어지네. 그 사이에 그 여자 경찰분 이정은 배우님 그 사람 이역이 동시에 존재했어 이 그 사람. 그리고 이 뭔가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무슨 사이지? 이러면서 궁금해 그게. 궁금증을 자극한다. 아 근데 거기서 그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배우 고민씨. 예쁘시다고요? 아니 굉장히 예쁘시. 아 예쁘시. 처음 그 등장식에서 좀 놀랐어요. 예뻐서? 네. 와 근데 홍콩 물가 미쳤더라. 말로만 들었지만 진짜 비싸더라. 우리 식당에서 딤섬 먹었거든? 딤섬 비싼데? 20만원 나왔어. 예매. 우와! 제가 10만원씩 먹었겠지 뭐. 그리고 중국식 무슨 식당에 갔어. 메뉴 한 4개 시키고 28만원 나왔어. 와 왜 이렇게 비싸? 네가 메뉴만 3개 먹었겠지 뭐. 아니 술을 맥주를 좀 많이 시키긴 했거든? 아...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내가 보기엔 한 30% 정도 비싼 거 같아. 와 진짜 비싸다. 근데 우리가 좀 비싼 식당도 가긴 했는데 암튼 쉽지 않았어.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더라. 홍콩이 물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비슷한 분위기에 그냥 동남아를 가는 게 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 홍콩 말 비슷해? 아니면 대만. 동남아랑 대만이 약간 중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홍콩만에 그게 없었어? 홍콩 나처럼 이제 홍콩 영화에 대한 향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감성으로 가볼만하지. 근데 그런 거 굳이 없다? 그러면 대만이나 이제 다른 동남아 국가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홍콩 감성만 해도 매력이 있긴 있지.
조윤 씨는 뭐 하셨나요? 저는 거기 갔어요. 낮솔 팝업 갔습니다. 낮솔 팝업. 와, 그런데 진짜 가는 사람이 있구나. 아니, 처음 봐가지고 처음 봤어요. 낮솔 진짜 좋아하나 보다. 낮솔 진짜 좋아해. 어떤가요? 낮솔 나도 좋아하긴 하지. 나도. 왜? 좀 아쉬웠어요. 그 팝업 자체가. 콘텐츠들이. 굿즈도 그렇고. 굿즈인데 배드즈였어? 배드 없었어? 아, 뭔가 그냥 내가 기대했던 만큼 그런 건 없었어. 좀 독창적인 좀. 좀 뭔가 많이 즐길 수 있는 부스도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 그냥 물건 파는 게 끝이야? 아니면 실제로 그 오는 사람들을 매칭해 준다든가. 체험 부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막 광고 기획하듯이. 그 굿즈도 좀 아쉬웠어, 굿즈도. 아, 그런 거 팔아야지. 손선풍기 이런 거. 그 영수님 그 사진 바로. 그러니까. 손선풍기 안 가져왔어요? 이거 이런 거. 그런 거나 뭐 있잖아. 뭐 여러. 아니 뭐 아니, 이름표. 이름표 키링이라던가. 아니면 뭐 테이프 깎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뭐 테이프 뭐 테이프 있어요? 빨리 까기 게임을 한다든가. 야. 니가 기획해라! 그런데 내가 웃기잖아, 병맛으로. 그래서 저 이거 하나 사왔습니다. 스티커? 진짜 뭐 네. 별거 없긴 하다. 이름표 스티커. 이거 하나씩 드릴게요. 아니, 두루마리라도 팔던, 두루마리는 안 팔았어? 실제로 이거? 사진밖에 못. 아, 그거 안 팔아? 그건 안 팔아. 그런 거라도 팔면 또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라도 팔았으면 집에 뭐 걸어놓기라도 하잖아. 그니까. 아, 아쉽네. 낯설 나간 척. 여기다가 드릴게요. 안 줘도 돼요. 나도. 두루마리였으면 좀 관심 갔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아,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 아, 약간 좀 그런 비용이 모자랐을 수도 있고. 그래. 그렇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분들도 뭐 생각 못한 건 아닐 것 같아. 그건 맞아. 이게 팝업 같은 게 또 어려우니까. 그렇지. 뭐가 많았겠지. 와, 나 이번에 대한항공 타고 왔거든? 대한항공 좋더라. 그렇지. 우리나라 최고 좋은 항공사인데. 기내식은 물론이고, 아이스크림도 요만한 거, 끌레도르? 파먹는 거? 알아. 그것도 따로 하나씩 나와주더라. 그 내가 특가 상품으로 싸게 갔거든. 개이도 있어서 대한항공 처음 타봄 사실. 와, 형은? 나 많이 타봤지. 아니, 많이 타봤다고 형이? 나 많이 타봤지. 나 유럽 갈 때 대한항공 타봤지. 응? 독일 갈 때. 아, 옛날에 스무 살 때.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또. 그리고 거기서 올 때. 뭐야, 나랑 똑같네. 두 번이야 나도. 아, 뭐야, 많이 탔잖아 두 번이면. 아, 참고로 비상 구석은 제가 못했습니다. 비하세. 왜? 너무 동동해서? 비즈니스는 다릅니다. 비즈니스 혹시 타보셨나요? 아니, 네. 나갈 때 보통 비행기에서 나갈 때 비즈니스 칸 지나서 갈 때도 있잖아. 와, 좋아 보이더라. 앞에가 다리 쫙 펼 수 있게 돼 있더라. 제가 탔던 게 그래도 아시아나에서 그 비즈니스 좌석 중에 조금 연식이 있는 좌석. 좀 옛날 비즈니스석인데도 개질입니다. 약간 안마 의자 있지. 혼자 세팅이 돼 있어. 뒤로 쫙 젖혀도 180도로. 아니, 뒷사람이 안 불편해? 비즈니스는? 뒷사람이. 아, 넓지? 앞뒤가 없어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만큼 떨어져 있다니까. 이렇게 180도로 눕잖아? 그럼 비계하고 이불을 갖다 줘요. 아, 그래? 비계를 메고 이제 이불을 메고 자는 거야. 나 살코기가 이렇게. 더 좋은데? 비계를 갖다 줘? 비계를 갖다 줘. 물렁물렁하잖아. 비계를 이렇게 메고 이렇게 자요. 자는데 또 이렇게 비행기에서 봐봐. 이렇게 자야 되잖아. 맞아. 이렇게 자도 돼. 와. 이렇게 잡니다. 나 아시아나 마일리지 좀 있거든? 비즈니스 한번 타봐. 아, 근데 그걸 그걸 좌석 업그레이드로 활용하는 게 좋은 거야? 아니, 모아가지고 그걸로 해외여행 가는 게 좋은 거야? 아,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해야지. 엄청 오래 가는 거면 업그레이드 해도 돼. 나는 유럽 같은데. 네다섯 시간 갈 바에는 차라리. 아, 그 좀 길게 체험하는 게 낫다. 다섯 시간 좀 빡세. 다섯 시간 너무 아깝잖아. 그냥 타도 갈 수 있잖아. 5시간? 어. 그렇긴 하지. 근데 열몇 시간 가는 거면 빡세니까. 그때 그건 비즈니스. 해도 될 것 같아. 아, 살면서 비즈니스 한번 타볼 수 있을까? 비즈니스 진짜 비싸. 비즈니스 비싸. 거의 두 배 아니야? 거의 두 배야. 그래서 항상. 그리고 비즈니스를 보통 멀리 갈 때 타려고 그러잖아. 맞아. 그게 더 비싼 거야. 맞아. 그건 가까운 나라 있죠. 일본 이런 데 비즈니스 얼마 안 해. 그건 맞아. 가까운 데 있죠. 비즈니스 얼마 40-50만 밖에 안 해요. 그렇지. 그리고 또 사람 심리가. 그래도 비즈니스 하려고 하면 돈이 아까 아깝게 그치. 느껴져. 아, 그냥 가도 되는데. 참으면 되잖아. 야, 40-50만이면 차라리 숙소를 그 등급 올리겠다. 맞지. 그 마인드로, 정확히 그 마인드로 안 하지. 이런 마인드니까 평생 안 탈 것 같긴 해. 마인드 좀 바꿔보자, 우리. 우리가 아니, 근데 비즈니스 솔직히 돈 내면 탈 수 있잖아. 탈 수는 있어. 근데 굳이 이 돈을 이 돈으로 막 이런. 근데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나도 좀 해외 가고 싶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스카이스캐너. 그냥 튀르크에 이런 데 좀 가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거기 한 10시간 걸려요. 비슷하잖아? 500만원. 근데 내가 이거를 야, 내가 한 달에 어? 몇천만원씩 번다고 해서 내가 이 돈 내가 약간 그래 아까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비행기표에 500만원을 써. 그러게.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 솔직히 돈 잘 못 벌어도 자기는 편한 걸 더 추구하면 비즈니스 탈 수 있지. 맞아. 다른 데서 줄여가지고. 그럼 뭐 안 탄다고 해서 뭐 나쁜 마인드도 아니고. 꽤 양이 많은데 맵다. 매워. 우리나라 음식이 매워. 내가 사천 음식도 먹고 왔는데 아이 우리나라가 더 맵다. 코 좀 치고 왔다. 그래서 먹으면서 이러고 왔어. 근데 왜 그 원래 요맘때 이렇게 덥나요 아직도? 아 올해 더위가 좀 오래 간다고 하긴 하더라. 아니 뭐 29도 30도까지는 뭐 8월 말까지 갈 수 있는데 막 34도 35도 이게 8월 말에 나올 날씨야? 기세가 한풀 꺾이긴 해야 돼 이 요맘때쯤. 진짜 미쳤어. 이제 점점 세상이 원래라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 원래? 어 날씨도 그렇고 뭐 사는 방식도 그렇고 세상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라는 게 없어 그냥 이제. 원래 없습니다. 원래 있는데 아직 있긴 있네 그거. 여러분 이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가야 됩니다. 맞죠? 우리 같은 한낱 인간이 이 세상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 그래서 그런지 저도 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속초 갔을 때 저희 와이프 사촌 동생이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 애를 낳았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애가 돌도 안 됐습니다. 오 이제 막 뒤집기 하네. 뒤집기. 근데 애가 너무 이쁜 거야. 와 형 원래 애기 별로 안 좋아해. 오 그니까. 그 집에 와가지고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애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애를 딱 보는 순간 그 순간 내가 상상하죠. 울컥하는 거. 울컥. 눈물이나 눈물이 이렇게 됐어. 뭔지 알지? 나도 애기 좋아하잖아. 와 근데 이번에 그 비행기에서 애가 엄청 우는 거야. 나 좀 싫어졌어. 애기 울면 큰일 나는 거 알지 비행기에서. 아 알지. 그거 잘 안 그쳐. 와 울음소리도 얼마나 호탕한지. 엥네 엥네 이것도 아니야. 엄마! 그 엄마 내 좌석 대각선 앞이었거든. 애 울고 이제 겨우 달래고 딱 앉았는데 어깨에 애 침이랑 눈물이 다 젖은 거예요. 어깨가. 그걸 보면서 야, 부모는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위대해져야 된다고. 부모님이 가장 힘들어 거기서. 눈물 흘릴까요 제가? 애를 보는 순간? 어. 형 울 것 같아. 형 울 것 같아. 오열하는 것까지 좀 아니야? 오열할 것 같아. 오열하는 사람도 많을걸? 오열할 것 같아. 오열을 한다고? 응. 쪽팔리잖아 근데 거기. 간호사분들도 있고. 아 뭐가 쪽팔려. 그럼 그 눈에 안 들어오지. 아 그래도 가오가 있잖아. 아 뭐 간호사 앞에서 가오를 잡어. 아니 가오가 어딨어. 가오가 아이고. 있죠. 내 애 보는 앞에서. 아빠의 가오? 전 솔직히 오열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울컥시기가 애기 성별 나왔었어요. 곧이잖아. 언제죠? 한 달 남았어요. 와. 남자애, 여자애. 그때 난 좀 울컥할 것 같아. 그때 오열은 아니지. 오열은 절대 아니야. 눈물은 흘릴 수 있지. 눈물도 안 흘리고 약간 이 정도? 그 다음에 막 움직여 뱃속에서. 그러면 좀 약간 눈물 찌푸 날 것 같아. 벅차가지고. 와 진짜 움직이네. 이게 현실이다. 애가 나온다? 오열. 저는 솔직히 눈 뒤집힐 것 같습니다. 와 망막이 앞으로 온다고? 동공이 뒤로 가고? 코카콜라와 펩시가 있습니다. 숙명의 라이벌이죠? 저는 당당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펩시? 예. 제가 왜 펩시를 선택했는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펩 과르디올라 좋아해서. 펩시잖아 그분. 펩시로 태어나고 싶어서. 펩경원? 펩경원. 저희 마누라가 좋아합니다. 펩 과르디올라를? 이쯤 먹었으니 고백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어제 뭐 먹었구나? 그건 맞아. 근데 뭘 먹었는지 알아? 엽떡. 맞아. 지금 나 몇 시간 만에 다시 먹는 거야 지금. 근데 왜 말을 할 수 없지? 어? 아니 근데 반응이 좀 찝찝하긴 했어. 그건 숨길 수가 없더라. 아니 말하지 그랬어. 딴 거 먼저 먹고 다음에 먹으면 되는데. 두 분이 또 제 눈치 보는 게 싫어가지고 제가 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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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심심먹방 베네드 읽기. 왜 그러세요? 와 얘 구독 리스트 나한테 딱 걸렸다. 왜? 와 누구 구독했어? 시진핑. 와 시진핑 심핑이 유튜버래? 야 구독자 개많겠는데 그러면? 와 장난이고 곽주부님도 계시고 김종국님도 계시고 와 중화인민TV 와 CCTV? 어 CCTV 어떻게 알아? 알지 중국 뉴스 CCTV잖아. 맞아 좋아요 438개 띨롱님 25살의 나이에 IGA 신증 처방을 받고 입퇴원 반복하면서 저염 저단백 위주의 식단을 하는 저에게 3대장은 진짜 빛같은 존재예요. 항상 댓글 달지만 늘 최고입니다. 평생 유튜브 해주세요. 이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야 이게 진짜야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맛있는 거를 못 먹잖아. 그렇지.
요런 이제 댓글들, 아,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힘을 얻는다, 요런 댓글들. 어. 그분들이 힘을 얻지만 사실 저희도 힘을 얻는 겁니다. 이런 그렇죠. 댓글을 보면서. 그렇죠. 앞으로 저희를 뭐 대리만족하실 수 있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드리겠습니다. 네, 재밌게 찍어보겠습니다. 네. 뭐 먹고 싶은지 적어주시면 저 먹어드리겠습니다. 네. 오, 네. 뒤진다, 돈가스도? 한 조각 먹어드리겠습니다. 야, 이 조합이 근본인 이유가 있다. 뭐야? 배가 오죽게 불러요. 근본은 배 차는 것부터 달라. 떡볶이는 좀 남았다. 많다. 아, 더 거들 뿐이야, 근데. 어제요. 어제 인장이 엽떡 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간만에 근본 조합 엽떡과 교촌 허니콤 먹어봤습니다. 먹어보니까 왜 근본인지 알 수 있는 명불 허전이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드봉!